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욕을 하죠. 항상 볼 때마다 내가 이제 뭔가를 비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내 성격이 족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놈이 있으면은 볼 때마다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볼 때마다 항상. 그래서 보통 내 곁을 못 버티죠. 그런 놈이 있으면. 절교는 아니지. 절교가 아니지. 절교를 왜해이 사람아? 절교를 왜 해? 볼 때마다 비꼬야지. 얼마나 재밌어. 자, 아무튼 3월 11일 한국일보 신문 브리핑입니다. 1면은 크게 잡았습니다. 3.10 법치혁명 다시 희망을 보다. 한국일보스럽지 않게 대통합 이런 걸 강조하지 않고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기사를 썼네요. 자,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 현재 박근혜 탄핵 8대 0 인용. 한국 법치주의 엄중함 확인, 100여일 국가 혼란 수습 위해 정치권 국민 모두 지혜 모아야. 자, 넘어갈게요. 자, 2면입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지금 몇 면을 지금 쓴 건지 모르겠다. 박근혜 관저 머문 채 침묵, 청와대 입장 발표 따, 황교안 대행, 황교안 폐하, 촛불 태극기 모두 애국심, 이제 국정 안정이 중요, 안정이 중요. 3면입니다. 박근혜 권력으로 사익 추구, 헌법 수호 의지도 실종. 자, 넘어가고요. 기사는 읽어보세요.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읽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읽는 겁니다, 여러분. 3면입니다. 박근혜 노무현 탄핵 운명 법 위반 중대성에서 갈렸다. 반론 재결 여지 없는 결정, 언론 자유 침해 제외 등은 일부 이견. 김이수, 이진성,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지나치게 불성실 지적. 다섯, 오면입니다. 세월호 탄핵 판단 대상 아니다. 방청석 한때 술렁. 국회 측 국민주권 확인했다. 박근혜 측 올바른 재판이 아니다. 최순실은요, 법정에서는 무표정, 대기실 가서는 대성통곡했다. 안녕? 6면입니다. 쟁점 꿰뚫은 진행, 역사적 심판 권위 지켰다. 휴일 반납하고 구내식당 이용, 3개월간 수도승 같은 삶. 이건 뭐 재판관들 이야기겠죠? 7면까지도 계속 파면이네. 자, 민주주의 만세, 나라가 망했다. 민주주의 만세는 촛불 쪽이고, 나라가 망했다는 쪽은 관제 데모 쪽입니다. 탄핵 반대 측, 헌재 진출 시도, 경찰과 충돌, 두명 사망. 8면입니다. 첫 여성 대통령에서 첫 탄핵 대통령으로 2대 걸쳐 비운. 박근혜하고 박정희, 모녀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교과서, 현대사 교과서지, 현대사 교과서에 이제 당당하게 한면 이상을 장식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신면입니다. 대통령 심기 경호 몰두, 쓴소리 없었다. 쭉또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해놨습니다. 김기춘, 그 다음에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그 다음에 안종범, 조윤선, 우병우, 김관진, 최경환, 서청원, 이정현, 윤상현, 이렇게 쭉 조명해놨어요. 이정현은 요즘 뭐 하는 거? 한번 읽어드릴까? 박근혜 정부 실패 조연 10인이라고 해서 이걸 해놨는데, 정리해놨는데, 사정기관 장악, 정권 떠받든 왕실장 김기춘. 이첫 번째고요. 대통령 최순실 연결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두 번째고, 비선 실세 꼭두각시였던 왕수석 안종범 이세 번째고요. 박정부 신데렐라서 범법자 추락 조윤선 네 번째. 정윤회 문건 무마로 민정수석 오른 우병우 다섯 번째. 우병우도 좀그 고통 분담 하셔야지. 왜 혼자 저렇게 잘 살려고 그지? 사드 갈등만 키운 외교안보 실세 김관진 여섯 번째. 당정 넘나들며 권력 휘두른 최경환 일곱 번째. 최경환이는 아예 경산의 왕자 최경환 아닙니까? 그죠? 경산 자랑스러운 경산시 대구 옆에 있는 경산 시민들은 어떤 기분일까?
8번째는 여당 분열 부추긴 친박계 좌장 서청원. 9번째입니다. 대통령 4시 자처하며 박근혜 비호한 이정현. 10번째입니다. 당청 관계 왜곡한 일요일의 남자 윤상현. 일요일의 남자는 뭐야? 자, 아무튼 이렇게 십상시라고 해서 뭐 적어놨는데,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재밌을 겁니다. 11면도 파면 박근혜면입니다. 불통 아집 무능 민심 편할 날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실패 10선이라고 10개를 뽑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 댓글 정권 내내 정당성 논란. 두 번째 최동국 찍어내기 막무가내 인사 전형. 세 번째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 놓친 위기 대응. 네 번째 메르스 사태 방역 부실로 국가 공포. 살려야 한다 사진이다. 다섯 번째 정윤회 문건 파동 최순실 게이트 예고편. 여섯 번째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총리 연쇄 낙마. 일곱 번째는 국정교과서 여론 외면 강행하다 좌초. 지금도 계속 국정교과서는 진행 중입니다. 여덟 번째 한일 위안부 합의 졸속 타결로 후폭풍. 아홉 번째 사드 배치 속도전 내후 야만 커져. 열 번째입니다. 국정농단 하나하나 벗겨지며 국민 공분. 요거는 이제 최순실이죠. 또 이정현이요. 이정현이 호남 보수라고 그래도 나는 별로 안 좋아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경상도나 경기도에 사실 뭐 경기도는 토착 세력이라 있겠나. 그냥 전부 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인데 경상도의 토착 세력이 그러니까 토착 호족들이 개박살나야 되는 것처럼 호남도 전라도에도 전라도 충청도에도 토착 세력들이 좀 개박살날 필요가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개박살나야 그쪽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호족 새끼들이 날뛰어서 고려시대 이후로 뭔가 제대로 뭔가 이뤄질 그게 없는 것 같아. 특히 이제 이게 내가 느끼기에 호남 쪽은 그게 좀 많이 심해. 경상도는 이게 희석되는 것 같아요. 점점. 이게 내가 호남 쪽이 심하다 그러는 게 예를 들면 호남 쪽에 이제 민주당 몰표 현상이 되게 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당 바뀐 이후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없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우리가 아무리 꿀 같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다른 정당들이라도 예를 들면 시의원 비율이 예를 들면 어느 정당이 대략 이제 나눠 가져야 적절하게 나눠 가져야지 그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주의 경우에는 시의원이 민주당이 전부 다 그리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의 경우에는 반대로 새누리당 전부 다고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한 명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는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난좀 작살났으면 좋겠는데. 자, 12면입니다. 자연인 이번에도 또 박근혜 파면 이야기인데 자연인 박근혜 수사 대선 전이냐 후냐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 증거인멸하고 있을 텐데 그거다 좀 잡아내지. 국정농단 판결 헌재 의견의 배치 가능성 적어. 넘어갈게요. 14면입니다. 박근혜 야 이씨발 잠깐만요. 몇 명까지 박근혜 파면이야? 아 2명까지인가? 물론 이게 크게 다뤄야 될 사안인 건 맞는데 28면짜리 신문에서 16면이 박근혜 파면에 관련한 면이야? 자, 14면입니다. 너도나도 통합을 차분했던 여의도. 뭐 정세균,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의 말들을 모아놨습니다. 뭐 정세균은 부끄러운 과거의 결별, 문재인은 모든 마음 하나로 모아야. 안희정,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 안철수, 무너진 정의 바로 세워야. 유승민, 박근혜 진심으로 승복 표명을. 그렇답니다. 죽은 일은 친박계 불복카드 만지작 사실상 패족 위기 내몰려. 자, 동정론 역풍불락 마냥 웃을 수 없는 야권. 자, 15면입니다. 정권 심판에서 통합 시대로 반문 빅텐트 탄력 받나. 그 김종인이가 그 뭐지? 어제 누구 만났다 그랬더라? 뭐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누구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유승민 맞았다 그러던가? 아닌데? 뭐 아무튼 그 김종인 중심으로 또 뭔가 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김종인은 자기가 뭐라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한테 이용당하려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젠 대선 국면으로 경선의 속도 뭐 그런 얘기 있고요. 자, 16년입니다. 미국 한미동맹 변함없어 사드는 예정대로 배치. 자, 17면은 드디어 박근혜 파면면이 끝났어요. 자, 북한 6차 핵실험 준비 활발 언제든 가능. 16면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이정미 재판관 그러나 때마다 코스피 출렁 결국에는 상승 마감. 누가 7만 원쯤 벌었다 그랬는데 주식해서 내 주변 사람인데 떨어졌을 때 왕창 사가지고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7만 원쯤 벌었다. 재계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 반기업 정서는 우려. 임명진이었나? 김종인 만난 게 임명진이었나? 자, 18면은 별거 없습니다. 뭐 펭귄들을 사랑해주세요. 뭐 그런 기사고요. 뒤쪽은 다 별거 없네.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기획 기사가 이렇게 난잡하지? 탄핵 이야기 말고는 오늘 한국일보는 내용이 없네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자, 26면입니다. 오피니언, 원탁의 낭인들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원탁의 낭인들. 그, 랜슬롯 같은 사람들 이야기인가? 문재인의 적폐청산 구호가 울림이 없듯 이들 원탁 낭인들의 반문 주장도 공허하다. 김종인은 나라는 스스로 기운 뒤에야 외적이 와 무너뜨린다라는 인조의 말을 이용해 정쟁과 분열이 나라를 망치게 둘수 없다고 했다.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벼랑 끝에 몰린 나라를 구할 백마탄 기사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까? 네, 그렇답니다. 자, 거리에선 김종인의 선택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부제는 여야 넘나든 경제 민주화 정치 5년 시대정신 이룰 유일한 선택 남아 안철수가 그나마 현실적 대안일 듯. 어이 뭐 한국일보에서 안철수 지지하나? 논설위원이 쓴 글이거든요. 김종인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게 맞다라는 건가? 후자 같은데 좀 미묘하네요. 원탁의 낭인들이라는 것도 그렇고 좀 미묘합니다. 자, 안보 정책의 본질 외면한 사드 속도전. 요거는 북경 특파원이 쓴 글입니다. 북경 특파원이 쓴 글인데 뭐 사드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런 이야기가 있네요. 중국의 치졸한 행태는 100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중국이 이토록 비난리를 치는 데는 나름대로 분명한 근거가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환으로 보고 한일 군사정보협정까지 한복구문을 여긴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대중포위 전략 현실화의 핵심 기제가 바로 사드라고 판단한 것이다. 예, 뭐 그렇답니다. 자, 27면입니다. 김종인도 옛날에 박근혜 캠프 있었죠. 작가 김미월의 서울의 동굴 가이드.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촛불과 태극기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교수가 쓴 글인데.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 역사적 교훈을 남기려면 상대주의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을 넘어선 보편적인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 태극기든 촛불이든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아니 합의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예, 뭐그 굉장히 한국일보스러운 글입니다. 굉장히 한국일보스러운 글입니다. 그 기계적 중립 말고 보편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건데 사실 자기가 한국일보가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 기계적 중립에 가까워요. 굉장히 한국일보스럽습니다. 좀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세월호의 꽃들은 어쩌냐라는 김선영 작가의 이제 글이 있고
일단 사설입니다. 박 대통령 파면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다. 요게 긴 사설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국민 신임 배반, 헌법 위반 용납 안 돼. 박전 대통령 지지자 설득하고 사과해야. 두 번째 사설입니다. 5월 대선을 화합과 치유의 과정이 되게 하자. 뭐 그렇답니다. 한국일보스럽네요. 한국일보가 한국일보가 그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립적인 걸 자처하면서 가끔 되게 기계적인 중립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보통 그렇진 않은데 그게 참 사실 그때 되게 꼴보기 싫은데 오늘도 이제 그런 기사들이 가끔 나오네요. 내가 그래서 그런 기사들 나올 때마다 한국일보스러운 기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궁금하면 받아보시든가. 자, 요걸로 오늘 신문브리핑 마치고, 일요일은 신문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시대가 열렸네요. 아마도 그 별물이 없으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정치인들이 어떻게 몰락할 것인가, 혹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두달 동안 이제 한번 또 지켜볼 만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걸로 방송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아마 촛불집 할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할 거고, 그, 오늘은 아마 그, 침울한 분위기가 아니라 축제 분위기로 할 거라고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그렇게 할 건데, 아마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기함 나가실 분들은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뭐가? 봄이 여자의 계절? 그 조선일보 기사? 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제목이,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를 들면 여자는 어떻다, 남자는 어떻다 그런 글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이중적인 게 남성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적용해요. 근데 여성들에 대해서는 되게 우호적으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봄이 여자의 계절인 이유라는 글은 예를 들면 내용은 그렇다 치고 내용은 그냥 날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날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제목 자체로만 보면 이거는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사실은 그걸 앞장서서 반대해야 될 만한 그런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아마 그냥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여성은 이래야지 그렇게 침묵을 다질 확률이 크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겁니다. 걔들 좀 이중적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싫어. 자, 요걸로 오늘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요일은 기사가 신문이 없습니다. 신문이 없기 때문에 그 월요일 날 다시 뵙는 걸 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